네, 안녕하세요. 백상열입니다. 이제 연말 실비스 클래식 대회가 내일입니다. 준비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했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감량 끝나고 허겁지겁 먹고 마시고 해서 지금 조금 살아난 상태예요. 여태까지 좀 너무 온라인 방송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하나 문득 생각났어요. 사실음에서 기술이 중요해요? 힘이 중요해요? 상당히 좀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분명히 어떤 시기에는 기술이 중요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힘이 더 중요하고 그런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술들 설명도 좀 드리고 이거의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중요해요? 네, 힘이 중요해요? 사실 이 얘기가 제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냐면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혹은 밥이 더 중요한가요? 반찬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비슷하게 들려요. 다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시기별로 조금 다른 점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는 뭐 엄마의 역할이 좀더 중요하다. 아무리 아빠가 잘해도 엄마 못 쫓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팔씨름에도 시기별로 그 차이는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를 놓고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를 해봐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주 좀 원초적으로 한번 볼게요. 팔씨름 기술이 뭘까요? 기술이 뭐죠? 저기 뒤에 학생. 네. 자, 훅, 탑롤, 뭐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진짜로 팔씨름에서 기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힘을 쓰는 이 기전에 대한 활용. 팔씨름에서 여러 방향들의 그런 기전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팔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뻗어 있는 그 기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얘네들을 얼마나 잘 섞어서 좀더 단단하고 더 강한 힘을 내 몸에서 끌어서 쓸수 있는가. 결국 힘 쓰는 방법도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나는 더큰 힘을 쓰게 만들고 상대방의 힘은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내 힘의 효율을 높이고 상대방의 힘의 효율을 깎아낸다. 이게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힘은 뭘까요? 힘이지 뭐야. 힘은 이제 근육의 그런 수축에 의한 힘도 있을 테고요. 뭐 팔이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하는 거 혹은 손목이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하는 것처럼 근육의 움직임으로 나오는 그런 힘들이 있을 테고요. 이제 특히 후커다. 나는 좀 후커야.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다른 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절을 잠그는 거예요. 근육들이 이제 꽉 수축을 해서 텐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관절을 아주 안정적으로 잠가가지고 체중을 실어서 몸으로 뻥뻥 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근육이 직접적으로 수축하려는 방향의 힘보다도 모든 방향의 힘들이 다 수축해 있으면서 관절 자체의 제2의 인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절의 부하를 이용해서 체중을 이제 손에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개념이 약간 다르시죠? 그래서 어쨌거나 힘은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렝스, 이제 강함이고, 기술은 효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훅. 손목을 이렇게 고리처럼 만들어서, 슈핀레이션을 활용한 훅이 있고요. 반대로, 아웃사이드 방향, 이쪽 방향을 활용해서 이제 프로네이션을 이용한 탑롤이 있고요. 이제 프레스. 손과 팔꿈치, 어깨를 정렬시켜서 몸으로 직접 찍어 누르는 프레스가 있을 거고요. 손목이 오픈된 상태에서도 아웃사이드 쪽이랑 인사이드 힘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데드리스트. 그리고 또두 개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거의 안 쓰는 기술이에요. 스윕이 있어요. 스윕. 어떻게 하면 잡고 레디 꼬하면 그냥 옆으로 찍는 거예요. 움직이면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건 뭐 탑롤도 아니고 훅도 아니고 레디 뿡 사이드로 아 들어갑니다. 스윕이에요. 스윕. 그리고 이제 킹스 무브라고 불리우는 토드루 기술, 아웃사이드 방향으로 이 회전과 이제 발력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타는 그런 킹스 무브가 있을 테고요. 대략 한 이렇게 6가지 정도의 기술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예전에 이제 존벌쟁크 선수랑 데니스 선수가 경기를 하던 그 상황이에요. 존벌쟁크가 이 나이에도 스펙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있는 경기를 펼치면서 승리를 가져갔었죠. 피지컬 대뭐 경험과 기술 뭐 이렇게 또뭐볼 수가 있었겠는데 이두 사람의 신체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때요? 나이는 뭐 우리 불젠크 할배가 더 많이 나가고요. 자, 지금 체중이 존블젠크 선수가 95kg란 말이에요. 데니스 선수 140kg예요. 그리고 키도 뭐 데니스 선수가 더 좋고요, 높고요. 그다음에 바이셉스, 팔돌레. 지금은 데니스 선수 더 커졌어요. 이 당시에 60cm. 그리고 전완근. 존블젠크 선수 39cm. 아마 지금의 저랑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39cm 나오거든요. 근데 데니스 선수 어때요? 57cm라는데 이거는 뭐좀 잘못된 것 같아. 이제 접고서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구겨갖고 넣은 것 같은데. 아마 57cm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간에 훨씬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퍼포먼스 자체도 뭐 덤벨 바벨 컬이라든지 기타 어떤 이런 힘들 자체도 데니스가 우세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당시에. 자, 근데 결과는 어땠냐면은요, 우리 불젠크 아저씨가 압승을 했어요.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이때 데니스 선수가 힘을 상당히 좀 끙끙거리면서 썼는데도 잘안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존블체크 선수가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힘은 데니스가 더 좋은데 왜 졌을까요? 힘의 운용이 좀 부족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술이 있어야 내가 가진 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 끌어내서 쓸 수가 있고 힘을 다쓸 수가 있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어때요? 기술도 먹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시기별로 봤을 때 이쪽에 뭐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누구든 초급자에서 삥 넘어가겠죠. 이렇게 고급자로 넘어갔을 때 보면은 초급자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힘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요. 진짜 슈퍼 엘리트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었다는 이제 아는 이상은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결국에든 이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넘어가는 과정은 뭐냐면요. 이제 힘보다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힘을 쓰는 방법,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그 기전을 좀더 감각을 쌓아 나가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좀더 효율적으로 힘쓰는 거에 익숙해진다. 그게 이제 기술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선수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그거 연습하면서 그 방향이나 뭐 이런 거 연습하면서 힘도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올라갈 때는 힘을 이렇게 막 억지로 키우는 거에 대한 비중보다는 감각, 기술, 기전에 대한 그런 이해라든지 좀 이쪽으로 좀더 파서 좀 빨리 이제 중급자 개념으로 올라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자, 이제 중급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중급자라고 보면 이제 아마추어 이제 상위권 선수 혹은 이제 프로 레벨에서 약간 이제 중하위권 선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선수들한테는 어느 정도 각자의 기술들이 있어요. 기술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스타일이 이제 확립이 된 상태죠. 근데 이 선수들이 하나같이 갈망하는 게 뭘까요? 힘이에요, 힘. 여기서 힘이 어느 정도 이제 빨리 쌓이냐에 따라서 빨리 프로로 올라가느냐, 혹은 계속해서 중급자, 아마추어 수준에 남아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아, 막 이제 기술보다도 나는 힘을 더 갖고 싶다 이거야. 내가 힘이 이 해머컬만 몇 킬로만 됐었어도, 아, 내가 이제 훅방향 인사이드가 누구만큼만 됐었어도,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이 선수는 제가 장담하는데, 프로 상위 레벨로 올라가게 돼요. 초급자 때랑 중급자 때랑 약간 비중이 다르죠. 그렇다고 기술을 아예 등한시해버리면은 안 돼요. 비중을 약간 더좀힘 쪽을 스트렝스를 높이는 데다 좀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급자는 어떨까요? 고급자는 이미 힘도
고급자는 이제 뭐각 체급별로 이제 상위권 선수. 저 친구는 나오면은 뭐 입상은 하겠네. 또저 친구가 우승, 준우승, 3위 하겠네. 아, 잘하면 입상하겠는데? 한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인 사람들이 이제 좀 고급자, 랭커들 이렇게 본다면, 고급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하나 좀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난 힘이 좋아. 예를 들어서. 근데 힘이 겁나 좋아. 근데 기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약점이란 말이에요. 힘은 겁나 좋은데 어디가 약해. 뭐 기술이 부족해. 뭐 이렇게 약점 잡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한 거는 당연히 이제 강해야 되고, 약한 걸 이제 얼마나 이제 메꿔 나가냐. 뭐 강점도 당연히 더 강하게 키워야겠지만, 이렇게 봐야 돼요. 힘만 좋으면 돼. 나는 기술만으로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좀 위험할 수가 있고요. 어느 하나 편중되기보다도, 두개 다, 두 마리 토끼를 좀다 잡아야 진짜 좀 높은 경지로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 질문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팔씨름 스쿨의 이름에 맞게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재미있게 한번 엮어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은 구독, 추천 눌러주세요.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할까? 네. 고맙습니다.